마켓 무버입니다.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장 통계에 따르면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지난 9월에 출시한 이후 약 3주 동안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5보다 20% 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시 초반이기는 하지만 고전했던 작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 출시하기 이전에 이번에 출시되는 중국의 AI 폰에는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도 뛰어넘게 됐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가 44%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고가 모델이 잘 팔리게 되면 또 애플의 수익성,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초반 판매 실적에 대한 소식 속에서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AI 기반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내년에는 더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한편에서는 또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의 현지 업체가 연말에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는 애플의 향후 폴더블폰 출시 기대감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형 SCM 구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폴더블 폰 패널 판매 실적 그리고 SCM 관련 움직임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더 유력하게 애플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폴더블 아이폰향의 예상 수혜 업체에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장비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을 만들 때 공급한 바 있는 필옵틱스와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로츠 시스템즈 등을 수혜주로 꼽았고요. 또 소재 부품 업체에 따라서는 파이넴텍과 세경 하이테크, 덕산 네오룩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전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가 중국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폴더블폰에 관련한 전망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한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박수원 대표님이 첫 번째 기업으로 LG 이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들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좀 들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뭐 LG 이노텍이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좀 아나운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딱 특별하게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지금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지금 현재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아이폰 16에 대해서 지금서 판매량이 조금 그래도 좀 충격을 좀 받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약 20%가 증가했다는 내용 뭐 이 부분들은 분명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 중국의 내수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을 또 금리를 좀 내렸어요. 0.25를 좀 내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중국 정부도 내수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3.1%로 해서 윗꼬리를 좀 크게 좀 달고는 있습니다. 달고는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일봉의 모양보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봉의 모양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일봉의 모양은 좋은데 거래량이 좋지 못하다. 그거 이제 하락 추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거래량은 좋은데 일봉의 모양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같이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외국인들 지분율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분명 LG 이노텍의 지금 현재 매력적인 부분은 맞다. 그리고 뭐 PBR상 보더라도 지금 이제 1배가 안 됩니다. 0.95배 정도 되고 ROE도 9.8 정도 되는데 EPS는 조금 낮아지고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 산업적인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좀 더 중국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면 EPS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네. 중국에서 오늘 아이폰이 잘 팔린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니까 실적이 막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실적이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뭐 쇼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 폴디드 줌이 달려 있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OIS를 해가지고 손떨림 현상, 수전증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좀 약간 이런데, 네 그러면서 사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손떨림 현상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마진율도 괜찮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증가한다면 분명 LG 이노텍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하게 좀 많이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응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이제 취지는 중국 쪽에서 잘 팔린다는 게 일회성 뉴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질문 드렸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성장성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 않다. 특히나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 또 많이 남는 그러한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봐야 된다라는 약간의 시선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실적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안착이 되면서 흑자 기조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PC 부품이 이제 주변 기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AMD CPU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굴지 컴퓨터 기기 제조사와 제휴해서 이제 마케팅 공급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제 과거에 한참 이제 비트코인이 핫했을 때는 이제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다시금 이제 적자로 전환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좀 부각받는 이유가 바로 이제 드론 사업부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최근에 친이란 무장 정파를 공격할 때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를 공격할 때 이제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드론 관련 이슈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주가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으면서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드론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이 드론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이 드론 사업 역량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플레이션도 개발을 하고 이제 실행 환경 제공을 담은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현재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이제 융합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이시언 시스템도 충분히 이제 드론 관련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지금 지난 이제 언제죠? 9월 10날부터 한번 강력하게 드론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았고 10월 14일에도 마찬가지로 드론 관련 이슈로 수급이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이 조만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7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한 3,430원 정도 제공해드리고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때는 4,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파크 시스템스인데 오늘은 장중에는 213,50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괜찮습니다. 보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수급은 들어옵니다. 6거래 연속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는 이게 네네. 왜 자꾸 수급이 들어오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일단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급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7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파크 시스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매출이랑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EPS보다 대략적으로 한 3, 40% 정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조만간 좀 순매수를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좀 보이지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순매수를 하지 못하고 좀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주가가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불안감을 좀 조성했던 부분들,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좀 약간 뭐 좀 실망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쪽 반도체 쪽 이쪽으로는 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단 공정 쪽에서 반도체 선단 공정 쪽에서 나노미터까지 지금 현재 맞춰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밀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원자 현미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산업용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구용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크게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산업용이 44% 정도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그리고 연구용 같은 게 13% 정도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HBM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모리 쪽의 선단 공정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DRAM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좀 더 새로운 DRAM이 계속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동사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 파크 시스템즈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도 파크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까지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뭐 물론 뭐 주가의 움직임이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좀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그러니까요.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뭐 이번 달 들어서 중순 들어서 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좀 돌파한 움직임이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좀 죽이고 있죠. 이건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예.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를 하지 않고 다들 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분명 상승 추세 움직임이 맞으니까요. 뭐 혹시나 파크 시스템즈가 내 포트폴리오 없다. 한번 좀 나도 반도체 쪽에서도 좀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워낙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국제 정세에 따른 뭐 해외 쪽의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따른 등락폭이 좀 강하게 나올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크 시스템즈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증권이 오늘 아침에 관련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랑 TSMC가 이제 미세 공정을 두고 뭐 설계 결함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뉴스들 여러분들 다들 한번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파크 시스템스와 같은 기업들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에서 발행이 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 전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파크 시스템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FHS인데 오늘 꽤 많이 올라갑니다. 12%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13,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부진했던 기업이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질화칼륨 트랜지스터와 질화칼륨 이제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뭐 기지국 장비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납품이 과거에는 됐었다면 지금은 이제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전력 증폭기가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한 방위 사업체에 115억 원의 이 고출력 질화칼륨 이제 전력 증폭기를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거의 뭐 이제 현재 매출의 한 10% 넘는 어떤 그런 수준이죠.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질화칼륨 소재를 적용한 트랜지스터와 이 통신 레이더용 이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레이더 시스템 신호를 이제 증폭하기 위한 이제 방상 장비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이 중장거리 이제 정밀 타격 등에 활용이 되는데 최근 이제 전쟁 양상을 보면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많이 쏘고 또 이란도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되게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밀 타격 같은 것을 하려면 이제 이런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턴 어라운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지난 2020년까지 좀 적자를 기록했다가 소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쪽에 좀 매출이 좀 더 증가하면서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 매출은 한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8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을 3억 정도밖에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기조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가 방위산업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RFHIC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